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청약홈에 공고가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주자 오지 공고 정보라는 게 뜨게 되고요. 뭐 단지 이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공급 대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청약할 면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4, 10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액이란 걸 미리 넣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치금액 때문에 의외로 신청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치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추 채널 박미희입니다. 요 화면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랑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1순위 조건이랑 밑에 이제 예치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리는데 요 예치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뭐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그 외에 시도구는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84 A타입, B타입 그리고 102 A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나 102타입 써야겠다. 그러면은 600만원만 있으면 되겠네. 서울 산다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요즘 최고 인기죠? 동탄역 디에르트르 퍼스티지라는 곳입니다. 이제 공고가 떴고 이제 청약 부수가 5월 10일부터 특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4AB 그리고 102AB 이렇게 두 개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 얘는 어떨까요? 102.9838 102 초과가 됩니다. 102 초과면 얼마인가요? 102 초과가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 외에는 뭐 인천광역시 이런 분들은 700만원, 400만원 요 금액을 다 충족을 시켜 놔야 됩니다. 135 이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2타입을 만약에 넣어 놓으셨다면 102타입 이하의 금액을 넣어 놓으셨다면 신청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단지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예미지 퍼스트 포레라는 곳입니다. 이미 다 끝났죠. 이때 이제 특별 공급이랑 1순위 공급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2가 102AB 타입으로만 이렇게 축약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102.7897 뭐 7097 이런 식으로 102 초과입니다. 그래서 135 이하로 여러분들이 예치금액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죠. 물론 청약홈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금액이 적게 되면은. 하지만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이고 내가 신청을 못하게 됐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넣어 놓으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135 이하의 금액을 넣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모로 인기가 있었던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33.15라고 되어 있는 요 185 얘네가 55평이에요. 135 이하를 넣어 놓으면은 55평까지는 웬만하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난 60평 이하는 안 살아. 나는 펜트만 살 거야.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모든 면적을 넣으셔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추첨을 노리는데 좀 큰 평수를 넣어야 됐다. 근데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신 분들은 135 이하를 넣으면 대부분은 넉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라는 게 신청할 때 넣어야지 하면 까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당일까지 되고요. 예금, 부금은 전날까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청약을 어차피 넣으실 거라면은 미리미리 넣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청약 공고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도 많은데요. 저는 이런 청약 정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고문만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기준을 미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지를 아예 청약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꼭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가볍게 계속 다뤄볼게요.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